네, 안녕하세요. 저는 87MM의 김원중 박지훈입니다.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. 둘 다 87년생이어서 87MM. 2011년도 때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바나나 우유 마시면서 뭐 브랜드 해보지 않을래? 라는 되게 가벼운 스몰 토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. 거대한가요? 거대하죠. 87MM의 MM 그리고 로고에 LG를 붙여서 쓴 데일리 레이블이라고 해서 87MM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안에 산하에 있는 레이블 중 하나고요. 데일리가 키워드입니다. 언제나 입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. 너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장소에서는 물론 기피를 해야 되는 옷들이긴 한데 볼에 드디어 톤 좀 올려야 될 것 같아. 우리 랩이 되게 우울해 보여. 아 그래요? 도레미파 솔 그 컬러감으로 좀 코디를 표현할 수 있는 레이블이지 않나. 여러 곳에서 되게 영감을 받는 부분이 되게 강해서 저희 회사 전체 이제 슬로건이 노 컨셉 벗 센스라고 원단을 저희가 직접 편직을 해서 사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저희 브랜드 컬러가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컬러가 선정이 돼서 이제 87MM이라는 회사 자체의 브랜드 컬러는 그린, 그 안에서 뻗어나가는 이제 레이블의 모습들이 그 그린 계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MMLG 혹은 87MM을 검색을 했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스프레드로 이렇게 리핏한 그래픽 작업을 공간화해서 이렇게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. MMLG란 무엇인가? MMLG의 그 서브컬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오롯이 좀 담을 수 있는 매개체를 영화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편의점을 다뤘던 필름이나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약간 페이크 다큐식으로 풀어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좀 더 만들어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 패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처음 만들었던 옷의 패턴이고 부적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패턴인데 일상 완성도는 많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어느덧 33살이 되었고 MMLG의 나이는 이제 3살? 레이블이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게 기분이 너무 좋고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옷도 하지만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옷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절충선을 잘 지키면서 저희도 배워가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단계의 MMLG인 것 같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1년 뒤에 봐도 촌스럽지 않은 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